출애굽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항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본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배의 거주하는 내게는 너희 중에 분이시나 기억이 없는 자이니 또한 붙여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업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주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가 담고 있는 어떤 핵심 가치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행해야 될 어떤 행동 목록을 그냥 나열하시는 것이 어떤 우선된 목표, 가치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 가지를 언급하시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도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도 선택받은 자들로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지켜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일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장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 구별됨에 관한 선포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고요.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14장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장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차별성, 이러한 구별됨은 그들 가운데서 구체화되어질 행동 그리고 삶의 기준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성 자체가 이렇게 강조되다 보니까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차별성을 좀 다른 방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구별되어야 되고 너희들은 차별화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차별화된 차별성 구별됨을 좀 다른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차별성은 누군가와는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냥 동일한 상상에서의 다름이 아니라 우월성인 것이죠. 나는 더 우월함으로 인해서 얻는 차별성, 차이, 특권과 나는 혜택을 가지고 있기에 가지게 되는 차별성, 구별됨. 여타 다른 그룹보다 우월하고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더 특권, 더 큰 특권을 누려야 되는 것으로 그 차별성과 구별됨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명기를 통해 계속해서 강조해온 이 이스라엘의 구별됨은 그런 특권적인 차이를 누리는 구별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춤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구별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순복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춤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구별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합창을 하거나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 나
사실 어떻게 하면 특별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만 합창이나 오케스트라에서는 특별해지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뭐 솔로를 하거나 그러면야 자기 자신의 특별함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쉽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 목소리를 잘 낼 수 있고 악기를 남들보다 훌륭하게 연주해 낼 수 있는데 이거 도무지 드러날 방법이 없는 거죠. 나는 달라야 돼. 다른 이들과는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여기면서 자기 목소리를 더 높이거나 내 악기 소리를 더 크게 그렇게 연주한다면 그 합창, 그 연주는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잘 따라오지 못하는 다른 연주자나 음을 잡기 힘들어하는 그런 대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기 위해 정확한 음을 잡아주고 연주해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후별됨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합창이나 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게 그러한 이의 차별화된 자세와 헌신, 아, 내가 헌신됨으로 내가 내 음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내고 연주함을 통해 다른 좀 뒤처지는 분들을 내가 도와주겠다는 어떤 이 구별됨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는 어떤 차별화된 자세와 헌신은 분명히 그 팀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구별됨은 바로 그러한 의미의 구별된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특권,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남들보다는 우월한 그런 것으로 차별성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구별됨이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더 낮아진 것, 헌신된 것,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구별됨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차별성의 책무,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죠. 나의 잘남을 드러내거나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과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의 순복함으로 나 자신을 가리고 주의 뜻을 실천하고 이뤄내는 일에 나서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룩한 백성, 성민의 구별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짐승이 무엇이고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지를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정한 짐승만을 먹음을 통해서 소위 정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그 정한 짐승을 먹음을 통해 그들이 정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신약성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확인했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구약 율법이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인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얼마나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올곧은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너희들의 구별됨의 척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입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무엇이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욱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 구별됨을 가리키는 구별된 자로 만드는 그러한 운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가로 거룩함, 차별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에 놓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정함과 부정함이라는 것은 소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리추얼이라고 하는 의식,
다시 말해 어떤 정해진 규율을 형성한 어떤 요소일 뿐이지 그 자체로 누군가를 정하다 부정하다 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지킴을 통해 이스라엘이 무엇을 측정해야 되냐면 이것이 정하냐 부정하냐를 따져서 정한 것을 먹으면 내가 정해지니까 정한 짐승만 먹어야지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별된 차별성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정한 짐승이니 이 정한 짐승만 먹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억하고 순종하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을 선택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차별화된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통로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면 그것만 잘 넣으면서 살아가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을 늘 나를 바라보며 나를 기억하며 너희들이 겸손히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이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별됨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런 기준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따라야 될 삶의 방식, 실천에 관한 명령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를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십일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인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십일조에 관한 율법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힘겨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가장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라는 것이죠. 흔히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부분과 바로 이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재정적인 물질적인 부분에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흔히 고백합니다.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모로 힘겨운 삶을 살고 여러 피로들을 마주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이 재정, 이 물질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소홀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이제 위로로 삼기도 하죠. 내가 어려운 하나님 아십니까?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내 마음의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은 제일 잘 아시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또 정신이 번쩍 뜨이죠. 아, 내 마음이 지금 물질에 가있고 내 마음이 지금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재정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보다도 잘하실 텐데 라는 생각이 순간 두려워지게 하잖아요. 그것이 많은 일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더군다나 광야라는 삶 자체가 어떤 일정한 수입, 어떤 일정한 소산을 전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이동해 가야 됐기 때문에. 순간순간 정주하기도 했지만 이동하는 그 광야의 삶은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정복전쟁 끝에 그들은 그 지파들에게 주어지는 분배되어지는 땅에서 이제 정착하고 그 땅을 일구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제 분명히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그들에게는 꾸준한 땅의 소산이 생겨날 거고요. 짐승들의 새끼들이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생겨날 겁니다. 일정한 고정 수입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분명 이전보다도 더 확실한 재정에 관한 원칙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재정을 잘 관리하는 어떤 법칙을 하나님이 주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겠죠. 재정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들이 소유하게 될 물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속에서도 이 11조에 관한 명확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11조는 이 레위인들을 위한 레위인들을 지키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에게 공급할 어떤 물질의 통로로 그 11조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강조되어져 왔다면 오늘 이 신명기에 나오는 11조의 또 핵심은 조금 다르게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이거 일치하지 않는다, 상반된다라는 개념에서 11조를 보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좀 본문을 너무 좀 과하게 보는 것 같고 그 의미 속에서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27절 말씀을 보면 분깃과 기억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기억하라라는 어떤 신명기에서도 이 11조의 어떤 그 과거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런 11조에 대한 기존 모세오경의 이해 바탕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강조된 그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지켜가야 될 구체적인 삶의 방식, 우선순위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의 방법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시는가를 바로 이 11조의 원리와 원칙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11조 규례 남긴 원칙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조를 드릴 때 토지의 소산의 것을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가축의 처음 남은 것으로서의 11조까지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정착하게 될 자신들의 땅에서 난 소산 거기는 곡식도 있겠고요. 포도주도 있겠고요. 기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그것에 11조를 드림은 물론이고 더불어서 소나 양과 같은 그 짐승들 가축들의 처음 남은 것을 이 11조의 개념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드린다고 해서 뭐 어디에 뭐 일정한 곳에 그냥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었죠. 이는 곧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려진 재물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먹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토지의 소산, 가축의 처음 난 새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이제 정착하여 살게 한 이 가난 너희들의 분배된 이 땅 이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비옥함의 정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넓이도 다르겠지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분은 어느 땅도 모두 다 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십계명의 원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1조의 의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마치 율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단계를 이제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시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그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은 그 무조건 해야 된다 하고 상처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 속에 담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도 공헌이라고 할 때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다시 내어드리는 것이지 왠지 좀
내 맛을 드려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쉽지 않을 때가 많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롯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 없이는 주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시고자 합니다. 그 의미를 이해함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11절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11절을 바치게 하면서 아무데나 갖다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뭐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12장에 혹시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해진 그 한 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왜 그 한 곳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그 어떤 우상들, 그들을 섬기고 있던 그들을 예배하던 곳에서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름으로 그 신들을 섬기면서 대충대충 얼버무려서 그렇게 혼합적으로 예배하는 일들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한 곳에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소산이 생기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잡을 가장 처음 잡으셔서 처음 일하신 그 어떤 대가로 돈을 받으셨을 때 그 기쁨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죠. 이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이 땅의 소산을 경험하고 풍성하게 풍족하게 누려진 것을 보면서 야, 우리 광야에서 참 힘겹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풍성한 것들이 생기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이 풍족해지고 풍성해지면 마음도 넉넉해진다고 더 기쁜 것을 뭔가 표현하고 싶어지겠죠. 근데 그 표현이 하나님 선택하기에 그냥 가만 놔두면 그 가난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가난의 우상에게 바치고 우상에게 절하던 그곳에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곳에 가서 그냥 기쁘다고 내어주고 내어드리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서서도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나고 내가 그들과 허락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하게 이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오로지 나를 향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배우게 하시는 11절 정신 그 중심에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11절을 드려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 질문보다는 내가 11절을 드림을 통해 내 눈이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감사는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얼마나 복된 순간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롯이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모습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 세 번째 담겨진 의미는요.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11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강조된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다소 의의 방식으로 11조를 설명합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을 너하고 너의 권속들, 다시 말하면 너의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기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단지 가족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또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인들 역시 참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미리 염두에 두고 확장시켜 본다면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까지도 배려하는 그런 의미를 제사에 담아 그 바쳐진 것을 함께 즐겁게 먹으라는 그런 명령이 오늘 본문 11조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함께 먹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어떤 음식? 어려운 자들까지도 배려하고 돌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량이라는 개념으로 이 11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새로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십일조는 하나님께 오롯이 바쳐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너희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음식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십일조의 개념이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에 감사함으로 그 주권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가 너희를 여전히 돌본다. 난 너희들이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을 통해 힘겹고 어려운 자들이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가 바로 지금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야, 쉽게 말하고 내 거니까 절대 돈 터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오롯이 바치면 이것이 결국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내가 쓸 것이고 또한 너희들을 통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공급받는 일에 내가 쓰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이 바로 이 십일조의 원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멀리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멀리 살면 그 소산들을 다 그냥 가져가는 게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돈으로 바꿔와서 거기 예배하는 곳에 와서 거기서 물건들을 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막 강압적으로 뭔가를 딱 주셔가지고 너 이거 아니면 안 돼! 어떤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죠. 그 마음을 받음을 통해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라는 것, 십일조에도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는 끊임없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내가 함께 이 십일조의 기쁨을 바친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하신다. 누구를 통해? 우리의 헌신된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나아짐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십일조의 기본 정신을 정리하면 십일조는 철저히 하나님께만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당신의 백성들을 초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십일조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결국엔 다시 아낌없이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일조의 뜻입니다. 당장은 내 손에 있는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겹고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내어줌으로 누리는 더 큰 기쁨과 감사를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실 수 있게 책임지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십일조를 통해 더 큰 은혜로의 초청의 자리를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것입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 십일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 십일조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게 이렇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십일조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라는 대답보다 우리는 이 본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별한 십일조를 말씀하시죠. 3년째 십일조를 얘기하십니다. 3년마다 이 십일조는 비축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비축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제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레위는 물론이고 성 안에 거하는 객들, 고아와 과부들 그들 스스로는 일정한 공급을 채워가기 힘든 그런 이들을 위해 하나님 친히 그 일을 공동체 전체가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을 것을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난에서의 삶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특별히 사회적인 소외층, 경제적인 약자층을 향한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까지도 함께 돌보고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책임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 11조에도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구제는 결코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구제는 내가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내가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내가 남아서가 아니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구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구제의 의미를 이스라엘 가슴 깊이 새기고자 이 11조의 정쟁 속에 담아서 강조하셨습니다. 구제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초였다. 우리에게도 구제는 그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제 사업과 같은 어떤 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구제는 교회됨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회복되어야 될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자꾸 구분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가 앞장서가고 선교적 교회로 세워가고자 한다면 구제의 필요를, 구제의 사명을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제의 필요를, 구제의 사명을 우리가 알아간 다음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와 구제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 헌금하듯 우리는 구제를 위해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헌금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우리가 헌금하듯이 구제를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 우리를 통해 섬기기 원하는 것을 그 구제 사역을 통해 섬기는 것이죠. 앞으로 공부하고 싶지만 재정이 부족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우리 2세, 3세를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장학금도 해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하는 우리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교회 이름 내려고 그 있어 보이니까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11조의 정신 가운데서도 바로 그러한 구제와 나눔의 정신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잘남과 교회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차원, 생생내기가 아니라 교회됨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앞으로 마음을 모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신 본문 속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확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제 가난 들어가는데 너 이 짐도 지고 저 짐도 져서 들어가서 막 힘들어봐라.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서 구별된 백성들이 참 힘든데 이런 것들이 너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강렬한 마음으로 가르쳐주실 거예요. 이 음성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우리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은혜에 우리 또한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11조석에 담긴 이 원리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